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대우의 마티즈입니다. 이 차량 2008년식 약 4만 9천 킬로미터의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자랑하는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고 오셨는데요.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동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체크해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약 6.1mm 정도 나오네요. 약 75%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머플러 보시면은 머플러 어디 손상되거나 터진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바로 안쪽으로 현가장치 보시면 코일스프링과 댐퍼,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됩니다. 토션빔도 깨끗하고요. 반대쪽 역시 부식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바디 프레임 보시면은 언더코팅 되어 있어서 부식 방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텐데요. 먼저 엔진 오일 팬 쪽에 이 차량 성능지상 미세누유 찍혀 있는데요. 제가 자세히 둘러보고 있는데 누유 흔적이 제 눈으로는 크게 식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미세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쪽 미션 쪽도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누유 흔적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앞바퀴 쪽 보시면은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됩니다. 반대쪽도 보시면은 등속 조인트와 볼 조인트 등 기타 부속품들 유격 이탈 부식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5.3mm 정도 나오네요. 약 70%에 가까운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굉장히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 코드 감지 안 됨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구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고요. 이 차량 스캐너를 통해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상태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약간의 먼지는 있지만 어디 파손되거나 손상된 부분 없이 말끔한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엔진오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00% 나옵니다. 이 차량 엔진오일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차량이고요. 5,000km 정도 주행하신 뒤에 엔진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편으로 보면 브레이크 오일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오일도 적정량 채워져 있는 것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은 실주행 거리 4만 9천 킬로미터 정도 주행한 것 눈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기타 경고등 이 핸들 앞쪽으로 보셔도 경고등은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내 상태 쭉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쾌적한 상태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손상 없는데요. 이쪽에 약간 스티커 붙였던 자국 있다는 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뗄 수 있는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센터 페시아의 버튼들 주어진 버튼 없이 말끔한 것 확인되고 있고요. 시트 상태도 보시면은 연식 대비 굉장히 준수합니다. 약간 묻은 흔적들 있기는 하지만 크게 터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식 대비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보다 자세한 모습은 제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에 잘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약간 리터치 들어간 부분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드라이트 깨진 부분 없고요. 범퍼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옆쪽으로 오셔서 프론트 휀더부터 보실 텐데요. 프론트 휀더부터 사이드 미러 쭉 보시겠습니다. 프론트 휀더 말끔하고요. 사이드 미러에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도어 쪽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약간씩 리터치 들어간 부분은 군데군데 있는 점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깨끗하다, 큰 흠집은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뒤쪽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트렁크와 범퍼도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오셔서 리어 휀더부터 도어 쪽쭉 보시는데요.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큰 흠집, 스크래치는 없습니다. 다만 곳곳에 약간의 리터치 들어간 부분들 있다는 거는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이드 미러에도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론트 휀더 깨끗한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곳곳에 생활 스크래치에 의한 리터치 들어간 부분들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의 외관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대우의 마티즈 쭉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자랑하는 차량이고요.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가격도 매우 합리적으로 나왔으니까요.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번으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Through the highways, till my shadow turns to sun rays.